지난 11월에 서울의 그 섬유센터에서 염세진 선수와의 경기를 통해서 프로에 데뷔를 했고 그때 아쉽게 판정패를 했어요. 그 당시에 판정패한 후에 장정구 챔프께서 격려를 해주던 그 모습이 또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파이터 이소야. 한 달 동안 15kg을 감량했다는 이수용 선수예요. 25세, 신장 158cm, 체중 59.06kg. 지금 프로에 데뷔한 김희진. 자, 이 김희진 선수는 현역 킥복싱 코치입니다. 킥복싱 경력이 5전이나 있고 지금 어쨌든 그 프로복싱은 처음이지만 링 경험은 있는 선수예요. WBA 국제 심판인 강미호 심판위원이 이 경기에 주심을 맡았습니다. 오, 3라운드에는 김희진 선수가 작정을 하고 지금 파고 들고 있어요. 야무지게 지금 펀치를 내고 있는 김희진 선수입니다. 이수용 선수 공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이수용 선수고요. 자, 지금 들어오라고 도발을 김희진 선수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희진 선수가 저렇게 여유 있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군요. 이수용 선수가 좀 적극적인 공격을 해준다면 김희진 선수가 저렇게 여유를 찾기가 어려울 텐데 지금 장정구 챔프님 말씀대로 김희진 선수가 그 패턴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벌써 마지막 라운드예요. 이제 한 라운드에 모든 걸 좀 걸어야 되고요. 이수용 선수가 영 지금 공연격의 그 타점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강미호 심판위원이 두 선수에게 격돌하라는 그런 그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자, 잘 받아친 김희진 선수예요. 아, 코에서 피를 이수용 선수가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수용 선수의 반격 좋았고요. 자, 지금 잘 받아치면서 유효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김희진 선수입니다. 이수용 선수가 지금 경기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자, 4라운드 막판에는 이소영 선수가 좀 힘을 내고 있어요. 두 선수 혈투였습니다. 이소영 선수 지금 코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고요. 이소영 선수가 저는 적극적인 모습을 좀 초반부터 보여줬다면 경기 양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합이 끝나신 선수분들은 꼭 의무 검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기가 끝나신 선수분들은 꼭 의무 검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판정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 경기는 2대1 스플릿 디시전으로 2대1이 나왔군요. 구진 문무홍 39대38 홍코너 우세. 자, 이소영이 우세의 판정이고요. 37 청코너 우세. 자, 김희진 선수가 우세합니다. 39대38. 이번 경기의 승자는 청코너 김희진 선수가 2대1 판정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4라운드에 이소영 선수가 힘을 내긴 했지만